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면은 수익과 비용이 나오죠. 그죠? 예, 자산, 부채, 지금까지 우리 자본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거 보면 이제 수익, 그죠? 수익과 비용. 예, 수익은 벌어들인 돈이죠. 그죠? 기업에서 우리가 벌어들인 돈은 우리가 수익이다. 그죠? 그 수익이라는 거는 기업 입장에서는, 예, 우리가 수익이 발생했다는 거는 기업에서 벌어들인 돈이죠. 그죠? 요거는 벌어들이기 위해서 지출한 돈. 수익은 벌어들인 돈이다. 자, 수익이 발생되면은 자본이 내 돈이죠, 그죠? 자본이 어떻게 되죠? 요 수익이 발생하면은 자본이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당연히 커지겠죠, 그죠? 자본이 증가하죠. 수익이 발생하면 자본이 증가한다, 그죠? 이 자본이 커진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요쪽이 어떻게 되죠? 요게 커진다는 거는 이것도 클수 있잖아, 그죠? 이거는 이게 작아져 이게 커지죠. 그렇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수익의 정의를 벌어들인 돈이 책에다 이름 못 적잖아, 그죠? 그래서 수익의 정의가 뭐냐? 수익의 정의라는 거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산이 증가하거나 부채가 감소함으로써 자본이 증가하는 현상. 이렇게 표현합니다. 알겠죠? 예. 다시 수익은 뭐다? 시작. 자산이 증가하거나 부채가 감소함으로써 자본이 증가하는 현상. 그걸 수익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비용은 뭘까요? 반대가 되죠, 그죠? 비용이 발생하면 자본이 어떻게 되죠? 감소. 그렇죠? 내 돈이 줄어들잖아. 요게 감소한다는 거는 자산이 어떻게 하고? 감소하거나 부채가 커지겠죠. 그럼 마찬가지 비용이란 비용의 정의하면은 비용은 시작 자산이 감소하거나 부채가 증가함으로써 자본이 감소하는 현상, 그게 비용이라 이래봅니다. 알겠죠? 예. 근데 이제 그말 뜻은 알았고, 그럼 여기서 이제 뭐를 우리가 공부할 거냐? 수익. 수익이다, 그죠? 그러면 자, 보세요. 예, 이런 게 있다, 그죠? 요 수익을 우리는, 물건을, 보세요. 사왔다. 2012년에 물건을 사왔다가, 예, 매입. 또는 뭐 생산, 만들었다, 그죠? 2013년에 팔았다, 매출. 100원에 사왔다가 150원에 팔고, 2013년에 14년도에 대금을 이때 회수했답니다, 150원을. 이때 물건을 만들어가지고 13년도에 팔고, 이 대금을 14년도에 회수했다. 수익이 언제 생겼죠? 예? 이런 걸 우리가 정해놔야 되겠죠, 그죠? 수익은 사왔을 때, 만들었을 때냐, 팔았을 때냐, 대금을 회수했을 때냐, 언제겠죠? 어느 시점에 수익을 인식할까요? 예? 물건, 요거 아니면 요거겠죠, 그죠? 언제죠? 예, 요걸 원칙으로, 요거. 우리 회계에서는 요 판매 시점에 대금 회수하고는 관련 안 합니다. 요거 없이 요때 수익 인식하자.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수익을 인식, 요때 인식한다. 그죠? 생산 시점이 아니고 판매 시점이다. 그래서, 그럼 요 수익은 우리가 크게 세 가지다. 그죠? 물건을 만들고, 제조 또는 생산 또는 매입, 사와서 생산해서 팔기도 하고, 그죠?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사와서 팔기도 하죠, 그죠? 판매했다가 이 대금을 그 이후에 회수하게 된다, 그죠? 이렇게, 예. 이때 우리는 이제 수익이 언제 발생됐느냐, 이걸 우리는 통일해서 요걸 원칙으로 하자. 요 판매 시점의 수익을 인식하자입니다. 요게 원칙이다. 그죠? 원칙. 그럼 이거는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있죠.
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는 경우도 있다. 그죠? 예. 또 요 회수 시점에 인식하는 경우도 있다. 요거는 예외로 인정한다. 그죠? 예. 자, 원칙은 판매 시점이다. 요 시점. 그죠? 예. 요 시점에 우리가 수익을 인식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요 판매 시점은 알았는데 그죠? 요 보면은 판매고 형태가 좀 특수한 판매가 있죠. 요 특수 판매 형태가 있다. 요 특수 판매 하면은 앞에 우리가 상품할 때 한번 나왔었죠. 그죠? 첫째 요게 뭐냐 하면은 예, 월부 즉 할부 판매. 할부로 팔았다. 이런 거. 두 번째는 위탁 판매. 내가 직접 안 팔고 다른 사람한테 부탁해서 판매하는 게 있죠. 이런 거.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요 물건 한번 써보고 사용해보고 좋으면 사세요. 시용 판매. 앞에 우리가 상품할 때 한번 나왔었죠. 그죠? 예. 그 다음 네 번째는 운송 중에 있는 겁니다. 그죠? 요거 우리가 묶어서 미착 판매. 아직 도착이 안 됐다. 그죠? 요런 거.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용역 판매. 용역 또는 예약 판매를 합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상품권. 이런 상품권을 팔았다면 언제 인식할 거냐. 그리고 여기에 이제 등등 많이 나옵니다. 예, 여기에 이제 여기 들어가는 것이 많습니다. 그죠? 기타 나머지는 이제 책으로 뭐 책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게 우리 법에 보면은 거의 한 50개 내지 60개 나옵니다. 이런 종류가. 예. 근데 이걸 우리가 다 할 필요 없잖아. 그죠? 우리는 시험에 대비해야 되니까 요 6개를 핵심, 요 6개는 꼭 알아야 되고 몇 개 좀 조금 더 추가하면 됩니다. 우리 교재 보면서. 예.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이때 이제 우리가 판매는 판매 시점을 알았는데 할부로 팔았다. 그럼 할부로 팔았을 때는 판매를 언제로 볼 거냐? 그죠? 요거는 판매 시점 우리가 물건을 인도한 날. 돈을 안 받았죠? 근데 물건을 인도한 날 판매된 걸로 간주하자입니다. 법을 딱 정해 놔 버리죠. 그죠? 예. 그 위탁 판매는 언제냐? 보세요. 내가 우리 회사가 A라는 사람이라는 요 A라는 중개인입니다. 그죠? 우리 회사가 위탁자. 이 사람은 수탁자. 이 수탁자가 소비자. 이겠죠? 그죠? 예. 우리 회사가 이 사람한테 물건을 갖다 놨습니다. 팔아달라고. 이거는 판매가 아니잖아. 그죠? 이 사람이 소비자한테 판매했을 때죠. 그죠? 예. 그래서 수탁자가 그 소비자에게 판매했을 때 우리는 판매된 걸로 보자. 그럼 요 위탁 판매인 경우는 수탁자가 그 물건을 판매한 날, 이날 판매된 걸로 본다. 그죠? 요거 판매 시점. 시용 판매라는 거는 우리 회사가, 그죠? 이 소비자한테 물건을 갖다 놨죠. 그죠? 이 사람한테. 요 사람한테 물건을 갖다가 시송품으로 갖다 놨습니다. 그죠? 요 우리가 시송품이라 하기도 합니다. 물건 한번 써보고 물건 좋으면 구매하세요. 이때 이 소비자한테 가 있는 물건은 판매된 게 아니잖아. 그죠? 그럼 이 사람이 내 이 물건 사겠다 하는 연락이 왔다. 그래 이걸 우리는 매입에 대한 의사를 표시했다 이런 표현합니다. 그래서 시용 판매는 그 매입자, 소비자가 사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날, 제가 말을 좀 줄이겠습니다. 표시한 날에 판매된 걸로 본다. 의사를 표시한 날. 그 소비자가 물건 사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거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죠? 뭐 전화가 왔거나, 뭐, 그죠? 예, 여러 가지 뭐 구매서가 뭐 도착했거나, 그거는 뭐 우리 관여할 필요 없고, 매입자가 사겠다는 매입에 대한 의사를 표시한 날. 이건 앞에 말을 생략했습니다. 그죠? 수탁자가 소비자에게 판매한 날. 요거는 매입자가 매입 의사를 표시한 날. 미착 판매는 두 가지 있었죠. 그죠? 요게 두 가지입니다. 선적지 인도 조건이 있었죠. 그죠? 선적지 조건. 또 하나는 도착지 조건이 있다. 그죠?
선적지 조건으로 물건을 판매했을 때는 물건을 배에 선적하는 날, 배에 물건을 선적한 날에 판매된 걸로 본다. 선적한 날. 예. 그럼 도착지 조건은 그 목적지에 도착한 날. 목적지에 도착한 날 판매된 걸로 보자.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법으로. 예. 용역이다, 그죠? 용역이라는 거는 어떤 그 건설 용역, 서비스 말하죠, 그죠? 요런 용역인 경우는 요거는 진행 기준에 따라서 인식하자. 상품권을 우리가 백화점에서 상품을 팔았을 때는 요 판매 시점에 인식하는 것이 아니고 요 상품권을 회수할 때 상품권을 회수한 날 그 상품권을 회수한 날에 판매된 걸로 본다. 상품권은 예. 그 상품권을 회수한 날이다. 알겠죠? 상품권을 회수하면서 물건 내주잖아. 그죠? 그때 판매된 걸로 보자입니다. 이 회수한 날이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판매 시점 딱 정해놨죠. 그죠? 예. 요거 외에 이제 등등 나오는 거는 이제 책으로 조금 더 보충하면 되고 이론 문제라면은 요게 핵심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겁니다. 요거 요거 이론 문제 요게 판매한 날이다. 그죠? 하루 판매는 인도한 날 위탁 판매 인도한 날이고 위탁 판매는 판매한 날 시용 판매는 표시한 날 선의 조건은 선적한 날 도착한 날 진행 기준 회수한 날 그죠? 예. 다음에 요거 한번 보세요. 요거 요거 요 생산 시점에 판매된 걸 본다. 그죠? 예, 요걸 잠깐 한번 볼게 보세요. 예, 요거는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거는 이제 주로 이제 여기서는 여기서 생산이라는 건 우리 해외에서 생산은 공사입니다. 예, 장기 건설 공사 있죠. 1년 이상 소요되는 건설 공사 같은 거 요런 건데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대전시청하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뭐 공사를 내가 땄다 그죠? 예. 계약 금액이 100원이다. 100원인데 요 공사는 3년짜리 공사다. 3년. 그런데 우리가 이 3년 동안 총 예상되는 공사비가 3년 동안 예상의 공사비가 70원이 예상된답니다. 물론 이것도 3년간이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 회사가 이 공사가 완공된다면은 얻을 이익, 이 공사로 인한 총 공사 이익은 30원입니다. 그죠? 요거는 물론 3년 동안이죠. 그죠? 공사 이익이 30원인데 그럼 이 30원을 언제 우리가 장부에 기록할 거냐? 장부에 보세요. 이 공사가 3년 공사잖아. 그죠? 그러면은 1차 연도, 2차 연도 여기 와서 3년 차. 그죠? 여기 3년 차에 와서 여기 1년, 2년 지나고 3년 지났습니다. 요 시점에 30원이라는 요 공사이 요거 요거. 요걸 인식하는 거. 요 완성 시점 인식한다. 이걸 우리가 완성 기준이라 이랍니다. 완성 기준. 예. 그런데 공사를 이익을 30원을 완성 시점 요래 인식하는 것이 아니고 이걸 나누어 인식한다. 그죠? 예를 들어서 1차 연도에 요걸 나누어 가지고 9원 여기 와서는 13원 여기 와서는 8원 요런 식으로 예. 그 1차 연도에 요거 더하면은 30원 되죠. 그죠? 요 30원을 나눴다. 그죠? 9원 13 요런 식으로 이걸 뭐라느냐? 진행 기준이라 이랍니다. 공사 진행에 따라서 인식한다. 그죠? 예. 그럼 1차 연도에는 9원, 2차 연도에는 13원, 3차 연도에는 8원 요래 인식합니다. 그죠? 요걸 우리가 공사 진행 기준이라 합니다. 그러면은 요래 인식했는데 요거 우리 법에서는 요래 하지 말고 요래 하세요. 요래 정해놨죠. 그죠? 진행 기준을 하세요. 공사 진행 기준. 그러면은 문제는 뭐냐 하면은 요걸 우리가 요 9원을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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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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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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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걸 어떻게 이렇게 배분할 거냐? 요거 요 금액을 어떻게 배분할 거냐? 요겁니다.
요거 요거 알겠죠? 요거 30원 가지고 요걸 나눠줘야 되잖아, 그죠? 1차 연도에 얼마, 2차 연도에 얼마, 요게 얼마 배분을 해야 된다, 그죠? 예, 요게 바로 시험 문제입니다. 계산 문제, 예, 요거 요거 요거. 그 수익 비용에 오면은 요거 이론 문제 하면은 요거 알겠죠? 요거 계산 문제 하면은 요거 요게 계산 문제다, 아니요? 예. 그러면은 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 1차 연도에 우리가 공사이 요거는 요금액 가지고 나눠주잖아, 그죠? 그러면은 총 공사 이익이라는 30원 가지고 배분하죠, 그죠? 예. 요거 가지고 나누어 주는데 어떻게 나눠줘야 되겠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 30원 나눠준다, 그죠? 요걸 나눠주는데 뭐를 가지고 요걸 배분하겠죠? 배분하는 기준이 요 30원 나눠줘야 되잖아, 그죠? 뭘 기준 할까요? 계약금액 합니까? 총공사비액 할까요? 보세요. 전체 지금 예산된 공사비가 얼마죠? 70원이잖아, 그죠? 그 중에서 실제 발생한 공사비 그거만큼 배분합니다. 그래서 총공사이익 곱하기, 그죠? 요 총공사비 분의 실제 연도별로 실제 발생한 공사비 이런 식으로 배분해 준다. 알겠죠? 예, 그래서 아 공사이익 총공사이익에서 총공사비 분의 실제 공사비 이런 식으로 배분하는구나. 총공사익을 나눠주는 식입니다. 예, 공사익을 배분하는데 총공사비 분의 실제 공사비다. 그러면은 근데 요 하나 조심할 게 실제 공사비 요 금액은 누적으로 하자 요래 정해놨습니다. 누적 금액 누적 누계 보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여기 우리가 예상되는 3년간 예상되는 총공사비가 70원이다, 그죠? 70원인데 여기에 만약에 실제 공사비가 20원이 발생했고 여기에 와서 25원이 발생했고 여기에 와서 만약에 예, 발생한 돈이 70원 중에서 그죠? 그럼 여기 또 25원 되겠네, 그죠? 이때 이제 요 금액을 계산할 때는 총공사비는 70원이잖아, 그죠? 요거 분에 1차 연도는 20원 해서 계산하고 2차 할 때는 누적으로 한다는 것은 요걸 합산한다, 그죠? 45원 이런 식으로 누적으로 요래 계산. 그리고 이제 요걸 우리가 누적 원가법이라 하는 겁니다. 요거는 실제 해보면서 우리 이해하면 되고 아무튼 요거다, 그죠? 요래 한다 하는 걸 알고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총공사이익 곱하기 총공사비 분의 실제 공사비 총분의 실 총분의 실 실총 기억할 때는 총분의 실에도 되고 실총 편한 대로 하세요. 요래서 요금액 구한다, 그죠? 그런데 1차, 2차, 3차인데 3차까지 구하는 것은 시험에 안 됩니다. 1차니만 2차 여기 시험 문제입니다. 요거 구해보는 거. 예. 그럼 일단은 우리 책에 있는 거 가지고 하나 연습 한번 해볼게요. 보세요. 예, 교재 361쪽 그 361페이지에 아래 그 기본 문제 한번 보세요. 예. 한강건설회사가 2013년 초에 건물을 건설한 계약을 서울시와 체결했고 총공사 계약 금액은 60만 있었다, 그죠? 이 공사가 2015년에 완공 예정이다. 진행 기준에 따라서 공사 이익을 연도별로 계산해 보세요.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그 자료를 제가 칠판에 적을 테니까 문제를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그 내용도 한번 보시고 자 일단은 그 보면 2013년도 그죠? 2014년도 2015년도 있다 그죠? 이어 보니까 실제 공사비가 나오죠. 근데 그 갈로에 보니까 누적이란 말이 있죠. 누적. 요 금액을 우리가 누적으로 해놨다, 그죠? 8만원, 22만 5천원. 요 금액은 8만원, 요 금액은 20만 5천원이고, 요 금액은 46만원.
그런데 그 아래 보면은 추가 소요 추정치, 앞으로 우리가 더 들어갈 거죠, 그죠? 추가 공사비가 2013년 시점에 보니까 32만 원이 앞으로 더 예상이 되고, 2014년에 와서는 20만 5천 원만큼이 더 예상되고, 2015년에 와서는 이제 공사가 완성되었으니까 더 이상 이제 공사비가 더 안 들어가겠죠. 예. 그래서 총 예상되는 공사비가 거기에 보면은 예, 실제 공사비와 추가 공사비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총 공사비. 2013년에 와서 요 시점에는 실제 돈이 들어간 거고, 앞으로 더 추가 예상됩니다. 그죠? 이게 40만 원이죠. 여기 와서는 그동안 들어갔는 게 누적이니까, 누적을 해놨습니다. 그죠? 누적. 누적이라는 거는 요게 합산되었으니까, 2014년도에는 실제 얼마 발생됐을까요? 요게는? 요게 누적됐잖아. 얼마? 14만 5천 원. 그죠? 요게 얼마죠? 45만 원. 요게 와서는 46만 원. 그 아래, 총공사비 아래 보면은 공사 중도금 청구액과 공사 중도금 수치액이 나와 있죠. 그 청구액과 수치액은 문제하고 아무 관련 없습니다. 알겠죠? 그 공사 대금 청구액과 받은 금액, 그거는 문제 계산 문제와는 관계없습니다. 우리가 구할 거는 공사 이익을 구하기 때문에 돈 받은 건 관계없다. 그죠? 이 공사를 내가 예, 계약을 맺었죠. 계약을 맺은 그 계약 금액은 60만 원입니다. 예, 요거 자료다. 그죠? 예. 자, 보세요. 연도별로 지금부터 이제 공사에 한번 구해볼게요. 보세요. 자, 2013년도 공사이익 구합니다. 보세요. 앞으로 잠깐 한번 보세요. 함은 설명 듣고 나서 풀어보면은 뭐 간단합니다. 어려운 게 아니고. 예. 자, 보세요. 2013년도 공사이익 구할 때는 요거 2013년만 보세요. 요거는 보지 말고. 알겠죠? 요걸 딱 보세요. 요걸 보니까 총공사이익이 얼마죠? 13년도 총공사이익이? 예? 공사이익이 얼마? 요거 보지 말고, 요거 봅니다. 자, 13년도 보니까, 요 13년도에 만약에 공사가 완성되었다면, 20만원이지. 계약금액 60, 요거 받을 돈이잖아. 그죠? 총수익이고, 이게 총비용이잖아. 예상되는 거. 요 때, 요거, 이익, 총기 얼마 생기죠? 20만 원이죠. 알겠죠? 요거 20만 원이다. 그죠? 그럼 요 총공사 이익은 20만 원 곱하기, 보세요. 총공사 이익 20만 원 곱하기 뭐분의 뭐? 총분의 실제. 총분의 실제 하라 그랬잖아. 그죠? 요거, 이건 안 봅니다. 총이 얼마? 총이 얼마? 40만 원. 실제 얼마? 8만 원. 요거 분의 요거 끝. 40만 원 분의 8만 원. 요게 2013년도 공사 이익이다. 답. 뭐 간단하잖아. 그죠? 어, 총공사 이익 이거는 보면 안 되고. 여기에서 요거 뺀 거 총공사 이익 곱하기 요거 분의 요거. 요거 분의 요거 했다. 그죠? 40만 원 분의 8만 원. 요거 이제 계산하면 되죠. 그죠? 계산기 하고 가지고 하면 되니까 얼마 나오죠? 예? 요거 계산하면 얼마죠? 요래 요래 계산하면 2하고 하니까 얼마? 4만 원이죠? 예, 공사익은 4만 원이다. 그죠? 예, 요거 하나 답이 나왔네. 그죠? 예, 답. 2013년도 공사 끝났고. 자, 여기 이제 첫해 연도.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 14년도 공사에 구해볼게요. 보세요. 자, 14년도 공사익, 그죠? 자, 이 보세요. 지금 요거 구합니다. 그죠? 요거 구할 때는 요거는 보지 마세요. 이것도 보지 말고. 예. 2014년도만 보면 됩니다. 그러면 공사익은 총공사익은 얼마죠? 그렇죠. 요거 뺀 게 요 시점에 와서 이제 공사비가 좀 바뀌었죠. 그죠? 그 요 시점에서는 15만 원이잖아. 공사익이.
공사 이익 15만원에다가 곱하기. 마찬가지, 뭐분에 뭐라 그랬죠? 총공사 1분의 실제 공사비. 그죠? 총분의 실제. 여기서 총이 얼마? 예? 요거분의 요거. 알겠죠? 요거분의 요거. 그럼 45만원 분의 22만 5천원이다. 이렇게. 요거분의 요거. 총분의 실제. 알았죠? 예. 그러면은 요거분의 요게 지금 보는 거 2분의 1이잖아. 그죠? 요게 2분의 1. 반입니다. 그죠? 요 금액이 2분의 1 얼마? 7만 5천. 자, 요 조심할 거 보세요. 이 7만 5천은 지금 뭐가 돼 있는 거죠? 예? 누계잖아, 그죠? 요로 됐잖아, 요거, 요거. 이익이 누적됐다. 그럼 여기 와서 요 이익은 요 금액과 합산됐다, 이 말입니다. 합산. 그럼 여기서 요 2014년도 요걸 빼야 되겠죠? 마이너스 4만원. 하면 얼마? 3만 5천원. 답. 이렇게. 예, 끝났습니다. 그죠? 예, 요래 계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2013년도 물었으면은 4만원이고, 14년도 물으면 얼마? 3만 5천원. 이렇게. 15년도는 안 물어봅니다. 이거는 뭐, 우리 시험뿐만에 어느 시험이라도 물어보지 않는데, 요거 두 개 말만 됩니다. 1차, 2차. 알았죠? 만약에 2015년도도 만약에 묻는다. 뭐, 물으면 하면 되죠. 그죠? 뭐, 자, 보세요. 15년도 이거 보세요. 공사 이익은 얼마죠? 14만 원이죠. 그죠? 공사 이익은 14만 원이다. 그죠? 곱하기. 마찬가지. 총분의 실제. 그죠? 그럼 총은 이거. 실제는 이거. 똑같죠? 똑같네. 그럼 46만 원 분의 46. 1이다. 1은 곱할 필요도 없죠. 그죠? 답은 나왔네. 얼마? 14만 원. 그런데 이 금액은 이게 누적된 거잖아. 그죠? 그래서 요거 4만 원도 빼야 되고, 그 전년도 얼마? 3만 5천 원도 빼야 되겠죠. 따라서 7만 5천 원을 빼주니까 6만 5천 원이죠. 그죠? 요렇게. 그럼 자, 보세요.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3년간 공사를 하고 총공사비가 얼마 들어갔죠? 실제. 실제 들어간 거 얼마? 예? 마지막에 들어간 거잖아. 그죠? 이거는 이제 예상이었고 이게 이제 실제 들어갔잖아. 그 실제 이익 얼마 생겼죠? 실제. 14만 원 이익 봤죠? 내가 마지막에 봤어. 이거는 예상치였고. 그렇죠? 실제 들어간 건 이게 끝이잖아. 그죠? 요게 끝나면서 46만 원 공사비 들어갔으니까 거기에 받은 돈 60만 원, 14만 원 이익 생겼죠? 그 14만 원이 요거 더하면 얼마 나올까요? 14만 원 나오죠. 두해 보세요. 요를 더하면 10만 원, 14만 원 딱 맞네. 그죠? 당연히 그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래, 우리는 뭐냐 하면은 이게 완성되기 전에 미리 이제 우리가 연도별로 이익을 인식해 왔다가 마지막에 와서 잔액만 인식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14만 원이라는 이익을 이렇게 중간에, 그죠? 연도별로 인식하죠. 공사 완성 기준은 중간에 하는 거 없이 끝에 와서 얼마? 14만 원. 그게 완성 기준. 근데 법에서는 이래 하지 마라 그랬잖아. 그죠? 요래 하지 말고 요래 하세요. 그럼 시험 문제는 이거다, 이거, 이거. 알겠죠? 요거 아니면 요거. 요거는 시험에 안 됩니다. 안 되니까 요거 아니면 요거다. 매년 시험에 나옵니다. 예, 물론 이제 올해도 나왔었고, 장이도 나왔었고, 매년 나오는 게 이겁니다. 수익 비용에서는 공사 진행 기준. 그래서 요걸 우리가 공사 진행 기준이라 합니다. 자, 여기 혹시 뭐 질문 있으면 하세요. 뭐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죠? 예, 보면은 1차 연도에 요 금액에서 요거 빼고, 그죠? 14만원, 요거, 아, 20만원 곱하기 요거 분의 요거. 요거 빼고 요거 분의 요거. 그죠? 예. 그래서 여기 와서 요거 전년도 요거 누적이니까 빼줬다 하는 것만 알면 되죠. 그죠? 요렇게. 요게 공사 진행 기준. 계산 문제. 수익 비용에서 계산 문제 하면 요거 하나. 알겠죠? 핵심적인 거. 이론 문제는 요거. 자, 우리 하나 더 연습 한번 해볼게 보세요. 그 이제 공사 진행 기준 이런 관련 문제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예. 거기 보세요. 377쪽. 예, 377페이지에 16번 문제. 16번 찾았습니까? 예, 그 16번 한번 보세요. 예, 문제, 앞으로 잠깐 요, 말씀 잠깐 더 들었고 보세요. 예, 이거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자료가 요래 주어지잖아, 그죠? 실제, 추가, 요거 더한 게 총공섭이잖아, 그죠? 예. 근데 자료가 이제 요런 식으로 주어지기도 하고, 또는 이게 안 주어지기도 합니다. 중간에 추가하는 게 없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 실제하고 바로 총공섭 바로 넣어버리죠, 그죠? 추가는 없어도 관계 없잖아, 그죠? 이게, 추가는 결국은 요게 8만원, 추가는 얼마죠? 요게 40만원이니까 요게 32만원. 그죠? 요게 빼면 이건 없어도 관계 없습니다. 문제하고. 예. 요런 이제 형태, 모양이 두 가지입니다. 16번 모양이 요거잖아. 그죠? 예. 16번 한번 해볼게 보세요. 예, 그거 보면은 공사 2001년도 하고 2년도 있다. 그죠? 예, 거기 보면은, 예, 누적 20만원. 실제 공사비네, 그죠? 요게 누적으로 되어 있다. 예, 누적이 얼마냐면은 20만원과 58만 3200원. 이렇게. 총공사, 아, 이게 총공사비 나왔네, 그죠? 총공사비가 80만원과 81만원이다. 이렇게 나왔죠. 주어진 게, 그죠. 그리고 아래 보면은 그 공사대금 청구액과 회수액이 나왔다. 그죠. 그거는 문제하고 아무 관련 없다. 이 공사를 우리는 90만원에 수주했다. 정말에서 그 계약을 맺은 금액은 90만원이다. 이렇게. 문제잖아, 그죠? 예. 저, 이 문제 가지고 1년도와 2년도 공사에 구해보세요. 그죠? 그 1차 연도와 2차 연도에 공사에 구한다, 그죠? 예, 자, 그걸 구해볼게 보세요. 그럼 이 문제 보니까, 1년도 공사에 구해봅니다. 예, 1년도. 총공사액이 얼마죠? 예? 그, 요거는 보지 말고, 요, 1, 요거 보면 되잖아요. 요거, 요거. 그죠? 얼마? 10만원이지. 그죠? 예. 이게 총공사비가 지금 이제 80만원 예상되고, 이게 계약한 금이 90만원이니까, 요 시점에 공사가 완성된다면 이익이 10만원이잖아. 그죠? 10만원 곱하기. 그죠? 뭐 분에 뭐라 그랬죠? 총공사비 분의 실제. 총이 얼마? 80만원. 실제 얼마? 20만원. 요거 분의 요거. 그죠? 8분의 2. 동그라미 좀 떼버리고. 그죠? 80만원 분의 20만원. 그럼 8분의 2. 결국은 똑같잖아. 얼마? 요거는 분자는 곱하고 나눴습니다. 알겠죠? 곱하고 나누고. 그럼 계산기를 가오셔야 됩니다. 예. 얼마 나오죠? 2만 5천원. 예, 정답 하나 나왔다, 그죠? 지금 묻는 말이 2년도 물어봤잖아, 그죠? 근데 2년도는 바로 구하면 안 됩니다. 1년도 차례대로 구해야 되잖아, 그죠? 다음에, 자, 이번에 이제 2년도 구해볼게 보세요. 2차 연도 공사이익. 2차 연도. 자, 보세요. 여기 보니까, 예. 계약 금액은 90만원이고 2차 연도 총공사비가 얼마? 81만원이죠. 81만원이고 90만원이니까 총공사비가 얼마? 9만원. 그죠? 9만원 곱하기 총분의 요거분의 요거잖아. 요거분의 요거. 그죠? 예. 그러면은 총공사비분의 실제다. 그죠? 예. 81만원 분의 58만 3200원. 이렇게, 그죠? 요거 분에 요거. 58만 3200원. 얼마 나오죠?
64,800원. 그죠? 예. 그런데 이 금액이 답이 아니죠? 누적이니까. 요거하고 합산됐잖아. 그죠? 마이너스 얼마? 25,000원. 이제 답이 나오겠네. 빼마 되니까. 얼마? 39,800원. 정답. 답. 그 1차 연도 물어봤으면 요게 답이고, 2차 연도는 요게 답이다. 그죠? 요렇게. 자, 이것은 이제 우리 알아야 될 게, 이 공사, 그죠? 예, 우리 이익 구하는 거, 이거는 반드시 요게 뭐가 돼야 되죠? 누적이 돼야 됩니다. 누적. 만약에 시험 문제 요 말이 없다, 그죠? 요 말이 없으면 누적으로 고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법에서는 누적으로 하자 정해놨습니다. 누적으로 안 하면 답이 틀려버립니다. 두 가지 나옵니다. 그 때문에 반드시 우리 법에서는 누적으로 하자 했기 때문에 요게 만약에 실제에 누적할 말이 없으면은 누적으로 고쳐줘야 됩니다. 알겠죠? 만약에 이게 누적이 안 돼 있다, 그죠? 요 말이 없다. 없으면은 물론 이제 요거는 얼마 돼 있냐 하면 요래 나오겠죠. 그죠? 요렇게. 문제. 이러면 이걸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 해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보세요. 이게 우리가 지금 거에 여기 나왔잖아, 그죠? 만약에 지금 만약에 누적이 안 돼 있잖아, 그죠? 누적이란 말이 없으면 요래 돼 있겠죠. 요래 나옵니다. 그럼 1년도는 누적이 없으니까 당연히 같겠죠, 그죠? 근데 2차 연도가 문제 되잖아, 그죠? 보세요. 만약에 2년도 공사익을 구합니다. 이렇게 보면 얼마? 9만 원이잖아, 그죠? 9만 원 곱하기 총분의 실제죠, 그죠? 요거 분의 요거. 그러면은 81만 원 분의 383200 한번 계산해 볼까요? 얼마 나오는지. 얼마요? 42,577원. 이 금액인데 이게 답이, 이게 답이었잖아, 그죠? 다르죠? 다르잖아, 그죠? 그런데 이게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은데 우리 법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이래 하자. 이래 정해놓은 겁니다. 그 이게 답이 나오면 틀리겠죠. 그죠? 그래 반드시 만약 이 문제에서 만약 요래 주어졌다. 요 누적말이 없잖아. 그죠? 없으면 우리는 무조건 고쳐야 됩니다. 누적으로. 그 여기 20만원 요거 더하면 얼마? 58만 3천원.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예, 그래서 항상 누적으로 고친다. 아, 공사 진행 기준에서 요게 반드시 뭘 해야 된다? 누적. 알았죠? 누적으로 한다는 걸 이해하시고, 여기 와서 요걸 뺀다 하는 거. 그 이제 이런 이제 우리 계산 문제는 눈으로 보면은 그때는 알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모릅니다. 그죠? 그냥 한번 실제 한번 풀어보면은 알 수 더 이해가 빨리 가죠. 그죠? 그래 제가 요리할 때는 같이 따라 하세요. 예, 같이 해보셔야 됩니다. 하나 더 해볼게요. 보세요. 뒤로 한번 넘겨볼게요. 예, 쭉 넘어가서 384쪽에 와서 31번 문제 한번 보세요. 31번. 예, 그것도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죠? 예. 자,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다음은 청풍회사 1년 초에 시작해서 3년 말에 끝나는 공사 계약. 그 금액은 500만 원입니다. 자료다. 이 회사가 2년도에 인식할 공사 관련 이익은 얼마인가? 그 아래 보면은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나와 있네. 그죠? 발생한 누적 계약 원가와 총 계약 원가는 거기에 발생한 누적이 나왔네요. 그죠? 아, 누적이 나와 있으니까 할 수 있겠다. 그죠? 한번 해보시고 제가 또 칠판에 할 테니까 아직 이해가 조금 안 되는 분은 저하고 같이 하고 그 이해가 되는 분 한번 풀어보세요. 실제 예. 그 자료를 가지고 문제 1년도, 2년도, 3년도 주어졌고 예. 발생한 누적이다, 그죠? 아, 이게 이제 누적이 나왔네. 아, 누적이 나왔으니까 우리는 그대로 하면 되겠다, 그죠? 예. 이 보면은 80만원과 270만원과 450만원.
누적, 그죠? 예. 그리고 추정, 그 아래 잘 보세요. 총계약원가, 추가가 아니고, 총계약원가, 공사비를 말합니다. 원가 해서니까 공사비. 총원가가 400만원. 450만원. 이때도 450만원. 그리고, 예, 계약 금액, 그죠? 그 계약 금액은 500만원이다. 지금 주어진 자료가 이겁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묻는 말은 2년도 공사에 구해보세요. 했잖아. 그죠? 예. 그럼 2년도 바로 구하면 안 됩니다. 1년도 구하고 나서 자료해야 됩니다. 1년도 공사에 구해봅시다. 1년도. 예. 그 1년도 이익은 500만원에서 공사비 400만원 예상되니까 이때 총공사익은 100만원이잖아. 그죠? 100만원 곱하기 총분의 실제. 요거분의 요거. 그죠? 요거분의 요거. 동그라미 좀 띄고 40분의 8. 되죠? 그죠? 예. 얼마나 오죠? 예, 20만원. 그럼 1차 연도 공사익은 20만원이다. 자, 이번에 이제 2차 연도 요거 요래 끊고. 그죠? 예. 여기도 마찬가지 보니까 이제 이거 보지 말고 요거만 봐야 되잖아. 그죠? 500만 원에 450만 원이니까 여기 공사익 얼마? 50만 원이죠. 50만 원 곱하기 요거분의 요거. 그죠? 요거분의 요거. 얼마 분의 얼마? 45분의 27. 그죠? 예. 요거분의 요거니까 얼마? 30만. 근데 이 금액은 누적이죠. 요걸 빼줘야 되잖아. 마이너스 20만. 그럼 2년도 얼마? 10만원. 정답. 답 끝나와있죠. 그죠? 정답은 10만원이다. 그리고 이제 공사이익은 이런 식으로 구합니다. 예. 공사이익 구하는 거. 계산 문제 이해되죠. 그죠? 예. 공사이익. 예. 자, 이제 조금 돌아옵니다. 이제 다시 이제 돌아와서. 이번에 수익 비용의 그 첫 장부터 조금 이제 우리 다시 조금 정리 마무리 할게 보세요. 354쪽. 354쪽. 예. 그 수익과 비용에서, 그죠? 예. 그 아래 보면 이제 수익의 의의다. 수익의 의의는 아까 우리 말씀드렸고, 아래 보면 수익의 분류가 나와 있죠. 그 아래 보면 이제 계정 과목들입니다. 그죠? 그 수익의 계정 과목들은 대표가 뭐냐면 매출액. 물건 팔았는 거고, 거기에다가 이제 기타 수익이 있죠. 그죠? 기타 수익 보면 두 번째 줄에 보면은 뭐 이자 수익, 배당금 수익, 임대료, 뭐, 처분이 등등등 뭐 나온다, 그죠? 전부 그 이익으로 떨어지죠, 예. 그 다음, 거기 보면은, 오른쪽에 수익의 인식이 나온다, 그죠? 예, 우리가 수익을 인식한다는 것은, 그죠? 판매 시점이잖아, 그죠? 자, 그거 보세요. 우리 회사가, 내가 A라는 이런 거래처에다가 물건을 팔았다. 그죠? 물건을 판매. 팔면은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죠. 그죠? 그렇잖아. 그죠? 물건을 팔고 대가를 받습니다. 그죠? 예, 받는데, 이때 이제 우리가 나와 A 사이에 약정을 맺겠죠. 그죠? 그 요거는 이제 물건을 건네주고 나서 나중에 대가를 받습니다. 요걸 이제 판매했다 하느라도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판매 물건을 보내줬죠. 그죠? 나와 A는 어떤 약정을 맺고 나서 우리 회사는 의무를 이행했다 이래 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의무를 이행했고,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나는 A한테 대가를 받을 권리가 발생됐죠. 그래서 이제 요 받을 권리가 확보됐다 이래 보는 거죠.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권리가 확보됐다. 이때 요 의무를 이행했다 요걸 우리는 회계상에서는 가득 요건을 충족했다 이런 표현합니다. 가득 요건. 예. 그 책을 잠깐 한번 보세요. 그 책에 예, 355쪽에 보면은 가득 요건이라는 게 보이죠. 갈로 1번 그죠?
그 각자가 심을 갖자입니다. 덕, 얻을 덕자. 뭘 심었으니까 얻는다. 그런 뜻입니다. 가득하는 말이 한자죠. 그죠? 심을 가. 알겠죠? 씨를 뿌리서니까 수확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내가 물건을 내가 의무를 이행했으니까 대가를 받게 된다. 이건 이제 가득 요건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금액 권리가 확보됨으로써 금액이 이제 정해지죠. 그죠? 그 금액이 이제 얼마다 하는 걸 이제 측정할 수 있잖아. 그죠? 이거 측정 요건을 충족했다. 이래 봅니다. 측정 요건이다. 이 가득 요건과 이 측정 요건이 두 개가 충족되었을 때 우리는 수익이 실현됐다. 요래 표현하고, 요 수익이 실현됐을 때 장부에다가 요걸 인식한다. 인식한다는 것은 기록한다는 말입니다. 예, 인식한다. 알겠죠? 수익이 실현되어 요 인식한다. 그 요 시점이 언제냐? 줄이면은 바로 요 시점이잖아. 그죠? 판매. 요게 요거다. 이 말입니다. 판매 시점. 예. 판매가 바로, 아, 요 물건을 판매함으로써 이 가득 요건과 측정 요건이 실현됐다. 그죠? 요 실현됐을 때 우리는 장부에다가 기록한다. 인식이라는 거는 기록한다는 말입니다. 장부에다가 요걸 기록한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예. 요 요건이 충족했다. 요 시점이 바로 판매 시점이다. 그리고 아래 내려가 보세요. 그 수익의 인식 기준에서 1번 보세요. 재화의 판매가 나오죠.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은 다음의 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 인식한다. 그게 지금 기영, 디언, 디거, 리얼, 미엄 나와 있죠. 책을 잠가 보세요. 그 무조건 이제 읽어보면 이해를 못 하잖아. 그죠? 그 왜 이렇게 이제 나열했는지를 이해하면은 그 이해하기 굉장히 간단합니다. 보세요. 기억과 니언은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판매에 대한 말입니다. 판매. 요 기억, 니언은 판매라는 뜻이고, 티겟, 리얼, 미엄은 대가. 요 대가라는 이야기죠. 그죠? 그럼 거기 기억 보세요. 재화의 소유에 따른 중요한 유형과 보상이 대부분 구매자에게 넘어갔다. 그게 판매다. 그죠? 내가 팔았으니까 이 재화에 대해서 내가 얻을 수익이라든가 내가 부담할 어떤 위험 부담이 없어져 버리잖아. 그죠? A한테 팔았으니까. 두 번째, 판매자는 판매한 재화에 대하여 그 소유권이 있을 때, 내가 가지고 있을 때 내가 행사할 수 있는 관리나 통제를 할 수 없다. 왜? 팔았으니까. 그 기억 리언은 팔았다는 말을 이해하면은 이렇게 이제 판매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려놓은 겁니다. 우리 해계학에서 다시 결국은 기억 리언을 줄이면은 요 물건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권리 의무가 전부 이 사람한테 넘어갔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게 판매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물건을 판매함으로써 그에 대한 효익이라든가 위험 부담이 없어지고 요 물건이 내 거니까 내가 관리 통제할 수 있던 그 모든 이런 권리가 넘어갔다 그런 뜻입니다. 예. 그 다음에 티겟. 티겟에 보니까 측정할 수 있다. 그죠? 금액을 우리는 그 대가를 측정할 수 있다가 티겟이고, 또 그 대가는 유익 가능성이 높아야 된다. 리얼처럼 유익 가능성이 높아야 된다. 그죠?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야 되겠죠? 떼일 가능성이 높으면 대손이 되어버리잖아요.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야 되고, 요 수익을 우리가 인식할 때 함께 그 비용도 함께 인식하자. 비용도 같이 인식하잖아요. 그게 바로 거기에 나와 있죠.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거래 원가가 비용을 말합니다. 그 비용도 같이 인식하자. 그래서 결국은 거기에 나와 있는 기억 리언은, 기억 리언은 판매에 대한 이야기고, 티거 리얼 미오먼 대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 비용도 함께 인식한다.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가지를 나열해 놨다. 그죠? 그 다음 뒤로 넘겨보세요. 356쪽에 가면은 이제 그게 나오는 게 이런 거죠. 그죠? 아까 우리 요 제가 했던 거잖아. 그죠? 예. 요 부분. 여기 보시면은 아까 우리 여기 뭐 있었나 하면은 첫째 뭐가 있었죠? 할부 판매. 예? 요 말이 있었고, 두 번째는 위탁 판매. 세 번째는 시용 판매.
뭐 순서는 관계없습니다. 그죠? 네 번째는 미착 상품의 판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용역, 예약, 이런 용역, 진행기준, 그죠? 여섯 번째는 상품권의 판매, 그리고 나머지 기타, 그죠? 그럼 그 기억, 1번, 첫 번째 보세요, 기억. 그 기억이 바로 뭐냐면은 할부 판매입니다, 그죠? 요거 말로. 할부 판매는 언제 한다 그랬죠? 물건을 인도한 날. 인도한 날이잖아, 그죠? 한번 읽어봅시다. 할부 판매란 판매 대금을 분할 회수하는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판매 형태를 말한다. 할부 판매는 장단기 구분 없이, 장단기 하는 거는 1년 기준입니다. 그죠? 재화가 인도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그 말이죠. 그죠? 인도되는 시점, 인도하는 날 수익을 인식한다. 다만 회수 기간이 장기다. 장기라는 것은 1년 이상입니다. 그죠? 이자 상당액은 기간 경과에 따라서 수익으로 인식한다. 그 이자 부분은 따로 수익으로 인식한다. 그죠? 기간 경과.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간이 지난다는 것은 12월 말까지를 말합니다. 요 12월 31일까지, 요 기간까지, 요 기간에 따라서. 그럼 요거만큼 올해 거, 요거는 내년 거잖아, 그죠? 예. 12월 31일까지 진행된 것만 인식하자, 진행 기준. 12월 31일까지 발생된 것만 인식하자, 발생 기준이랍니다. 그래서 요런 말이 결국은 기간 경과나 진행 기준이나 발생 기준 하는 거는 요날 기준이라는 걸 이해하고 계세요. 항상 오늘 우리가 12월 말이다, 그죠? 기간 경과에 따라 인식한다, 진행 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발생 기준에 따라 인식한다는 거는 요날까지, 요날까지만 인식하고, 요거는 내년 거죠, 내년 거. 예. 이런 게 이제 우리 회계에서는 항상 12월 말로 끊는다 하는 걸 이해하세요. 그 연말에 끊어줘야 되잖아, 그죠? 예를 들어서 보세요. 9월 1일 날, 집세를 받았다, 그죠? 집세, 임대료. 1년치 임대를 미리 받았습니다. 120원을. 언제 그죠? 내년 8월 말까지잖아, 그죠? 말까지. 오늘은 이제 12월 말일이죠. 오늘은 12월 말 이제 결산해야 됩니다, 그죠? 요 날. 예. 그럼 우리는 9월, 금년도 9월 1일 날 집세를 1년치를 미리 받았다. 내년 8월 말까지 받아놨죠. 그런데 원래 해당되는 거는 몇 개월이죠? 4개월이죠. 돈으로는 40원이다, 그죠? 내년기 몇 개월이죠? 8개월, 80원. 그럼 우리 장부에는 40원 기록해야 됩니까? 120원입니까? 80원 해야 됩니까? 어느 걸 해야 되겠죠? 장부에다가? 우리 장부에다가는 임대료 원래 얼마? 40원 해야 되죠. 그죠? 요거 해야 돼요, 요거. 그런데 우리 보세요. 9월 1일 날, 돈은 들어왔잖아. 그죠? 120원 들어왔죠? 그럼 장부에다가 현금 들어왔다. 그죠? 임대료 120원이 들어왔습니다. 그죠? 돈이 들어왔으니 장부 기장해 놨겠죠? 기장을 이래 해 놨는데, 12월 말에 와서, 그죠? 요 날까지 딱 끊고 가는 게 요게 원래 거잖아. 그죠? 40원. 요게 내년 거잖아. 그럼 원래 장부에는 120원을 하면 안 되고 얼마 돼야 되죠? 40원 돼야 되잖아. 그죠? 요게 원래 거니까. 그럼 요걸 40원으로 고칩니다. 여기에서 40원으로 고치기 위해서는 80원 어떻게 해야 되죠? 빼야 되잖아. 뺀다는 거는 반대로 적어요. 반대편에. 대변에 있으니까 좌변에다가 요렇게 임대료 80원으로 빼버립니다. 요렇게. 빼고 났다, 그죠? 그럼 결국 얼마 남아있죠? 40원. 원래 거잖아. 요 80원 내년 거죠, 그죠? 내가 면접 받았으니까 선수 임대료라 이라죠. 그래서 요거는 부채로서 다음에 넘기버립니다. 요렇게. 요걸 우리는 기말에 수정 붕괴라 하는 겁니다. 기말에. 그 이제 연말에 수정하는 거, 요렇게 합니다. 돈 받을 때는 요래 했다가 요렇게 수정해주죠. 그럼 결과적으로 남는 거는 여기에서 요걸 딱 차감하고 나면 원래 임대료는 40원이고 요거는 내년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내년 거. 요런 식으로 수정 분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돈 받았을 때는 요날 그대로 기입하지만은 요날 이제 요렇게 수정 붕괴하는 목적이 뭐냐? 바로 이거죠, 그죠? 발생기전입니다. 발생기전. 예. 그 발생기에 따라서 한다. 자, 계속해서 저 보세요. 그럼 356쪽에 예, 그거는 됐고, 그죠? 그 다음 니언을 한번 보세요. 니언. 니언이 뭐가 나오죠? 위탁판매. 그죠? 아, 위탁판매다. 부탁해서 파는 거잖아. 그죠? 예. 부탁해서 파는 거. 요 위탁이라는 걸 보세요. 만약에 이 갑과 을이 있다. 그죠? 갑과 을이 있는데 갑이 을한테 예, 판매 물건을 팔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갑이 을한테 부탁을 했다. 위탁. 그죠? 예. 을은 부탁을 받았으니까 뭐라 하죠? 수탁. 이렇게. 그리고 갑 입장에서는 위탁자고 이 사람은 수탁자잖아. 그죠? 판매를 부탁했다. 위탁 판매. 이 사람 부탁 받았으니까 수탁 판매. 반대로 갑이 을한테 물건 좀 사주세요. 매입을 부탁했다. 무슨 매입? 위탁 매입. 을은 뭐죠? 수탁 매입. 이런 우리가 특수 판매를 하는 겁니다. 특별한 판매. 예.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위탁 판매다. 그죠? 위탁 판매는 두 번째 줄에 끝에 수탁자가 해당 재화를 제3자에게 판매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다음 티귿 시용 판매. 시용 판매는 상품의 주문을 받기 전에 상품을 먼저 거래처에 발송하여 그 상품을 시험 사용해 보도록 한 후에 구입 여부를 결정케 하는 판매 형태로서 이 시용 판매는 매입자가 매입에 대한 의사를 표시한 날의 수익으로 인식한다. 시용 판매는 매입 의사를 표시한 날. 했죠, 그죠? 예. 그리고 리얼 상품권 발행이 나옵니다. 그죠? 상품권 발행과 관련된 수익은 상품권을 회수한 시점. 요 회수한 시점에 물건을 판매하죠. 그죠? 그래서 상품권을 회수한 시점에 요 수익을 인식하자. 요래 정해놓은 겁니다. 상품권을 회수한 시점. 알겠죠? 예. 또는 유효기간이 경과 만료가 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시점. 다음 오른쪽에 이제 미혼비업 시어디용 그거 네 개는 기타 등등 기타 미혼 설치 및 검사 조건부 판매다. 이런 건 우리가 에어컨 같은 거 생각하면 됩니다. TV 같은 거 그죠? 예. 요거는 설치와 검사 조건부 판매니까 설치가 완료되거나 검사가 완료되는 시점 그때 판매된 걸로 보자. 비업 반품 가능 상품을 팔았습니다. 그럼 내가 물건을 팔았지만 이 물건은 반품 가능이 있다. 그죠? 반품 조건부 판매. 반품이라는 조건이 붙어있는 판매는 좀 생각해 보세요. 반품이 되올 수 있잖아. 그죠? 이거는 판매로 보지 않는다. 알겠죠? 반품이 될 가능성이 있는 이런 물건을 팔았을 때는 이거는 판매로 보지 않는다. 알겠죠? 예. 그럼 언제 우리가 이제 판매된 걸 볼 거냐? 그게 책에 나옵니다. 그죠? 예. 반품 조건 판매는 두 번째 줄에 보세요. 구매자가 그 재화의 인수를 공식적으로 수락하거나, 자기가 사겠다 하거나 또는 재화가 인도된 후에 판매 기간, 반품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 반품 기간이 지났다, 그죠? 뭐, 일주일간 내가 반품을 받겠다 했는데, 일주일이 지나버리면 이제 반품 안 받죠, 그죠? 그때는 판매된 거잖아, 그죠? 예, 이해되죠? 그 다음, 마지막, 시업, 부동산. 이런 부동산은 소유권이 넘어간다. 그 등기가 넘어가는 시점. 그리고 하나 더 이형이네, 그죠? 전기 간행물 판매가 있죠. 이거는 전기 간행물 등과 같이 그 금액이 매기간 비슷하고 이런 구독 신청에 판매하는 경우는 그 구독 기간에 걸쳐서 정액법 똑같은 금액으로 인식해도 된다. 정액법으로.
그런데 그 금액이 기간별로 다른 경우에는 비율, 그 말하면은 그죠. 수익이 발생한 그 비율만큼만 인식하자. 요 말입니다. 이게 대표적인 이런 거잖아. 그죠. 우리가 말하자면 신문 같은 게 있죠. 그죠. 뭐 조선일보라는 이런 신문은 주로 이제 구독자로부터 구독 신청을 받아서 하죠. 그죠. 예. 이런 거는 거의 수익이 비슷합니다. 그죠. 매월 또는 매년. 요런 거는 금액을 똑같이 하자. 금액이 약간 달라도 정액 기준, 정액법으로 하고. 예를 들어서 이 신문이라도 구독을 받지 않는 거 있잖아, 그죠? 말하면 저기 뭐 가판대 파는 거, 그죠? 예. 예를 들어서 뭐 슈퍼 같은 이런 데 파는 거 있잖아, 그죠? 이런 거는 수익이 들쑥날쑥하죠, 그죠? 이런 거는 수익이 발생한 그 비율에 따라서 인식하자. 비율. 예. 예를 들어서 뭐 얼마 그 전체 분의 뭐 30%만 수익이 생겨서만 그 30%만 인식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정액 기준이고 이런 거는 비율에 따라 인식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매기간 비슷한 거 뭐 신문 같은 거는 구독 신청이고 가판대 판매는 비율이다 그죠? 그 미용 비업 시옷 이용 요 기타 등등 설치 검사 조금 후 판매하면 설치가 완료되거나 검사가 완료되는 시점. 반품 가능한 상품은 판매를 보지 아니하고 그 사람이 공식적으로 인수를 수락하거나 또는 반품 기간이 종료되거나 부동산은 소유권이 넘어가는 시점 전기가 아닌 물인데 금액이 비슷하면 정액 기준 그 금액이 기간별로 다르면 비율에 따라서 인식한다. 요거 그죠? 그 다음에 대비 요거 하루 판매는 언제라 했죠? 인도한 날 위탁 판매는 수탁자가 판매한 날 시용 판매는 매입자가 매입에 대한 의사를 표시한 날. 미사는 두 가지다, 그죠? 도착의 기준은 도착한 날, 선적의 기준은 선적한 날. 용역은 언제? 진행 기준. 상품